축구에서 뭐 먹고 살래? 아, 박찬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프로그램이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죠? 이 축구계의 이런 직업들. 이걸 현직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한번 소개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 그 직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취지의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부모님들한테 나 축구 쪽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축구에서 뭐 그래 이렇게 호통을 치시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한 그날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저는 계속 그런 얘기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모와의 소통이 그렇게 이렇게 원활했던 시기는 아니죠. 그때는 뭐 찍소리 못했죠. 그리고 축구장에 막 가고 이런 것도 숨겨야만 됐고.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냥 뭐 얘기를 굳이 하지 않는. 축구를 그럼 언제 처음 좋아하게 된 거예요? 축구는 제가 그렇게 빠르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때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축구장을 처음 간 날이 1998년 4월이었어요. 목동 종합운동장에 부천 SK하고 전남 드래곤즈 경기였어요. 그때 이제 컵대회였는데. 갑자기 근데 왜 갑자기 그때 98년 4월에 축구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97년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광양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멀잖아요, 광양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기 올스타전이 있대. 첫 시장을 서울에서 광양까지 가고. 그리고 광양을 갔다가 집에 오면 시간이 또 너무 늦잖아요. 무섭네. 그래서 집에서, 집에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 친구는 갔다 왔고, 저는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언젠가는 한번 가겠다. 가겠다 한 게, 그게 98년 4월이었는데, 제가 그날 축구장에 가서, 그냥,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어떤 게, 왜? 그게, 저는 그냥 거기가 좋았어요. 거기가 마치 막 지금 보면은 겨울왕국에서 막 뭐가 무슨 저기서 막 따라라라 이렇게 막 부르는 것처럼 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거야 축구장이.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그거였어요. 전영구장. 그럼 이렇게 98년 4월에 처음으로 축구장을 가게 된 박찬아란 네네. 고등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설위원이 됐나요? 축구장을 일단 열심히 다녔어요. 부천 SK의 팬이었으니까. 2000년에 부천 SK가 플레이오프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때 플레이오프하고 지금 플레이오프는 달라요. 다르지. 지금 플레이오프는 막 승강 플레이오프 이런 건데 그때는 챔피언 결정전을 가기 위한 플레이오프. 야구 같은 거죠. 그때 아마 43경기인가? 근데 제가 그때 42경기인가 이래요. 한 경기 빼고 다 갔어요. 제가 거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그냥 축구가 너무 좋고 그 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축구장을 굉장히 열심히 다녔죠.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그 사이에 이제 월드컵이 있었고 제대를 하자마자 이제 배낭을 메고 독일 월드컵을 보러 독일에 갔다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약간 이제 난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20대 중반이고 군대는 갔다 왔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일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그때는 사실 할 게 없어서 공부를 그냥 해야겠다. 신청 개념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폐간된 축구 잡지, 풋볼리클리라는 잡지를 제 지인들이 다수가 협력을 해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5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 5개월도 굉장히 순수하게 열심히 했어요. 부지런한 거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2007년 여름에 이제 KBSN 스포츠에서 그때 당시에 라리가랑 이탈리아 세리아 두 개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해설자가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제 리크루팅, 특히나 방송국에서 출연자의 리크루팅의 상당 퍼센티지는 그 아는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 이게 두 가지가 아니면은 사실 방송에 출연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어려웠는데 그때 당시에 회사의 편집장님으로 한준희 해설위원이 계셨고 제가 인터뷰를 했던 대상자 중에 한 분이 담당 PD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연이 겹친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 5개월이 저한테는 인생을 바꿔놓은 5개월이 된 거죠. 네. 공부하는 해설, 해설위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알려졌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심판 자격증이 있어요. 3급 그리고 지도자 자격증도. 네네. C급. 네네. 이런 해설이 없잖아요, 일단. 이렇게 저희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를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자라는 배우, 노래자라는 가수 이런 것 같은 당연한 거예요. 건데.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창피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심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 일을 시작하기 전에 했어요. 그치. 예, 뭐 2002년이니까 그때는 순수하게 그때는 축구를 좋아했을 시기여가지고 순수하게. 그래서 아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지도자 자격증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따기 시작을 했는데 이유는 축구를 알고 싶어서였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뭐 이런저런 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인지 아, 축구 실력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항상 저는 오늘 축구를 제일 잘합니다. 어제보다. 내일 조금 더 잘할 거예요. 저 이거 노망주입니다. 노망주. 요즘 이제 해설진들을 다 보면은 방송국마다 선수 출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이제 선수 출신이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그 차이점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일은 당연히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 역시도 제가 몰라서 설명을 해드리기가 모호할 수도 있고 제가 하는 얘기가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몸이 기억하는 걸 얘기하는 것과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배워서 공부해서 말하는 것의 차이는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겪어보고 그리고 또 거기서 채워서 얘기를 해주는 질적인 부분하고 저희 같은 이제 시작점, 출발점이 다른 분들이 배워서 습득해서 공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과는 질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얘기들을 채워주는 게 정보라든가 뭐 콘텐츠적인 질적인 측면을 봐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박찬하면은 비선수 출신인데 말씀하셨던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차별성을 갖겠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돼요.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빼고는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정보라든가 룰도 그렇고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는 점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선수들의 개개인의 프로필이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덜 중요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대목에 있어서도 그 해당 팀의 팬들이 사실 그 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그런 부분을 또 몰라서는 안 되죠. 네, 너무 깊숙한 곳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 있어서는 몰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측면에 봐서 몸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빼놓지는 말아야 된다. 그럼 2007년에 시작해서 지금 2020년이니까 한 13년 동안 꾸준하게 일을 해왔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감사하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아, 그 대단하죠. 대단하죠. 네. 아, 이거 다 말렸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한 시즌도 쉬었던 시즌은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한 몇 달 뭐가 없어서 걱정을 했었던 시기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뭐가 그럴 때마다 기적처럼 누가 저를 이제 구원해 주는 그런 속결들이 있어서 먹고 살만 해요? 아, 이게 추천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힘들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보장된 것이 없고 그리고 당장 내일 뭘 할지를 모릅니다. 아, 중계 일정이 당장 다음 주 경기를 딱 배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릴지 모르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일이 없고 다음 달이 없고 내년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는 네,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네. 뭐 해설위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뭐 해설위원이 되고 싶어요? 뭐 조언을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아주 가끔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솔직히 드리는 얘기는 되는 길이 없어요.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혹은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무슨 전자에 가고 싶어요. 뭐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다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공채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되고. 근데 저희 일은 그런 되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너는 왜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서 저는 이 자리에 왔거든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아, 이러이러한 길을 밟으시면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항상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지자리 뺏길까봐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방법이 없어서 제 3자인 제가 봐도 네. 뚜렷하게 뭐 이 길을 딱 가면은 해설위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너무 어려운 네.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스카웃이 될 수도 있다. 뭘 하다 보면은 어디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인데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지? 이걸 하다 보면은 된다고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막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인터넷 방송도 활성화되어 있고 네. 또 유튜브라는 또 채널이 그렇죠. 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개인 방송이라는 그런 네, 그런 바운더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축구 해설이 하고 싶어요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과연 그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마 그런 걸 하나하나 쫓아가시다 보면은 가로막힐 때가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업계에 들어와서 기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업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뭐 저처럼 뜻하지 않은 기회가 와서 네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다. 여기까지밖에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사실 이게 그 중요해요. 현실적인 딱 조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너무 죄송하네요. 네. 혹시 뭐 축구계에서 좀 알고 싶은 직종이 있나요? 직종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교육 같은 거 받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교육 중에서 제가 신청을 했을 때마다 뭔가 제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분야가 있어요. 어떤 거죠? 비디오 분석. 비디오 분석의 어떤 메커니즘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비디오 분석관 다음 편에 한번 가볼까요? 오,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편에는 이제 비디오 분석관 분을 한번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축구에서 뭐 해먹을래!